박자가 맞아야 돼. 넣는 거, 넣으면서 지금 보면서 당기는 거. 그거까지 싹 봐야 한 번. 보통 사람들 좀 힘들겠죠? 생각을 기입하고 해봐야 돼. 그 순간순간에 하잖아요. 혹은 뭐 잘못되는 수가 있어요. 이게 자르기 전에, 항상 자를 때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자르기 전에, 이렇게 아무도 손에서 올려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빡빡해가지고, 그냥 뭐 잘라버렸다. 뭘 잘라버렸다. 이런 건 문제가 복잡합니다. 이렇게 제일 중요한 점은 이런 점이죠. 잎을 딱 잡았을 때 더 돌아와야 돼요. 습기가 튀고, 습기가 끼고 곰팡이 끼면은 그게 그대로 말랐잖아요. 이렇게 하면 다 찢어집니다. 이렇게 하면 막 찢어집니다. 그 버려야 됩니다. 잘라가면서 마네킹 잎을 방하면서 해야죠. 제가 여성이 아니잖아요. 항상 남성이고. 제가 옛날에 그 얘기를 누가 하겠습니다. 한 브랜드에서 굉장히 신청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구도를 맞아서 지금 한 20년 노력을 맞추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기왕에 작업을 할 거면은 뭐 밑단이나 허리나 뭐 이런 것도 가지도 해도 좋겠죠. 근데 저는 건강을 만드는 상태라 그건 작업을 하잖아요. 피곤해 일하는 게. 저는 한 시간 일하면 한 10분 쉬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작업을 할 수 있어요. 안심은 머리, 온몸이 아파서 의미를 못 해요. 그런 적이 있고. 바로, 일을 바쁘게 안 하면 절대 안 돼요. 쉬어가면서 앉아서도 딱 이렇게 있으면은, 아, 여기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게 더 낫겠다. 저런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아, 더 나은 또 디자인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조금 주면 괜찮은데, 조금 더 이렇게 잡아주면은 그 형태는 유지해. 근데 이게 깊이 들어갔을 때는 완전히 이렇게 해요. 오징어가 돼요. 이거 빼는 것 같고, 어쩔 수 없어요. 모르죠. 파워를 잡아요.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한다고 했는데,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혹시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좋더라. 그러면 저한테 물어보십시오. 제가 다 이렇게. 공룡을 위해서 작업을 하면은 그냥 박을 수 없어요. 옛날 거라 자기 박업이잖아요. 땅쪽에 닦으면 쫙 나가옵니다. 지금 이게 잡으려. 마른 거라 안 되고요. 그럴 때는 테이프를 내가지고 미싱으로 해서 5단으로 한번 박아가지고 그냥 미싱으로 해도 되는데 더 좀 신경을 써서 해줘야 되겠다. 그러면 여기 테이프가 딱 쳐질 때 받게 되는 게 좋습니다. 여기도 샤이닝이 문제가 돼. 그래가지고 공조기로 한 바퀴 쫙 돌려주면 거의 다른 이게 지금 공조기로 하면 돼. 표시가 안 나잖아요. 미싱으로 박으면 이렇게 차이가 나거든요. 네. 처음부터 끝까지 이번에는 좀 자세하게 찍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편집을 제가 하거든요. 편집본만 1시간 반을 나올 거예요. 1시간 반을 편집을 해서 편집본만 1시간 반이라면 한 이틀을 찍었다고 봐야죠. 그럼 수선은 이게 양복, 잉크는 거의 나이 먹은 사람들이 수선집을 많이 해서 그런지 양복을 하던 인터넷하고 좀 멀어요. 보면은 AI가 요즘 얼마나 유용합니까? 디자인 같은 것들 보면은 컴퓨터로 다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런 것은 손으로 해도 제가 저는 이렇게 항상 작업을 할 때에 사진을 이렇게 다 찍어 놓습니다. 사진을 항상 찍어가지고 찍어 일하면서 여기는 이렇고 저기는 저렇고 저렇게 해서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는 거예요. 메뉴를 다 여기를 꺼놨잖아요. 힘이 꺼져야 됐을 때. 잉크, 일반 잉크가 아니고, 톰페이지가 레이지 잉크예요. 색깔이 바라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도 손자가 둘이나 있습니다. 손자 한 입이. 이런 프린터를 해가지고, 레이징크 때문에 안 바래요. 이걸 그대로 액자에 넣어가지고, 주문, 시어머니가 있던 이 몸, 아주 몸을 안 입는다. 이 정도. 이거 어떻게 나오고, 죽기로 해달라고 하는데, 일단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장은 22고요. 그리고 여기에다 지금 레이징이 없잖아요. 안 넣어져 있어요. 이걸 넣어가지고. 앞에는 그대로 가져오고 지금 뭐 그렇게 후회가 아니기 때문에 잠옷을 들어오면 저희 손님들은 다 유튜브를 보고 제 주로 제가 유튜브에다가 이렇게 이게 한 50개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이 옷을 입을 준비된 사람들 유튜브가 뭔지도 잘 몰라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네이버나 다음에는 어떻게 보다 보니까 유튜브에서 올라오면서 거기도 올려놨거든요. 이게 연결돼가지고 저희 집에 전화하고 찾아옵니다. 그래서 항상 옷을 가지고 올려놨는 왼쪽에 이 오른쪽에 거울이 큰 거울이 두 개가 달려 있어요. 그럼 불도 굉장히 환하잖아요. 불을 환하게 하고 거울을 보면서 손님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어떤 것을 원하십니까? 어떤 스타일을 원하십니까? 그래서 스타일은 구글에 들어가서 이미지를 누르면 링크 이미지를 누르면 엄청 사진 많이 나오고 거기서 캡처를 하나 해보세요.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사진이 찍어서 어떻고 진동이 어떻고 그런 거 전문용어 쓰면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얘기를 좀 시켜줍니다. 그러면 좋아라고 하고 이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우란을 뜯어낼 건데요. 여기 핀발이 있는 거 찌르게 있는 거 핀은 다 빼면 됩니다. 빼야 작업을 할 수가 있잖아요. 얼마쯤에 줄인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조금 다 볼게요. 이게 소매 기장인 것 같은데 소매 기장이 얼마인가 지나야 되겠죠. 소매 기장이 24 그러면 이걸 적어놔야 되겠죠. 24라고 소매장 24 그냥 나중에 이제 알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 정도는 올라가야 되겠죠. 지금 얼마나 되는 거예요? 13이나 되는데 남자들 큰 양목도 진동이 100kg씩 나가는 사람 12, 13 이러고 보도 기본 100 사이즈의 사람들은 5인치 반 정도 양목도 5인치 반 조금 더 크면 105면은 11 정도 이렇게 합니다. 그럼 여기 사이즈를 보면은 여기서 저기 있죠? 이렇게 해서 44가 안 되고 42
42가 매주일치도 뽑아야 되겠죠? 입길 많이 입었나 봐요. 소매가 이렇게 털이 달아가지고 이러니까 이렇게 접어서 입고. 기장을 22로 세이고 남으니까 11 정도 자르면 되겠어요. 11. 손에 잘라낼 때 이렇게 잘랄 거예요.
지금 우라를 갈아다니는 이런 작용은 이것 때문에 그래서 우라를 이제 그대로 여름하고 똑같이 떼가지고 우라 붙이면 되겠죠. 우라를 좀 내겠습니다. 이제 이걸 여기에다 넣어야 되니까 이걸 뜯어야 되겠잖아요. 뜯겠습니다. 여기 다 닳았고요. 안에다 끼워서 이쪽하고 이쪽하고 흙감하고 안감 밑가시하고 같이 붙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안무를 해야 되는데 글 찍는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잘라버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암홀 정리를 하고 소매를 재단을 하겠습니다. 이 아이고 저한테 대마 스팀주면 안됩니다. 지금 제가 하는 것은 스팀 날리는 겁니다. 스팀을 이것도 온난이 약한 데는 그냥 이게 조금 해줘. 4인치 틈만 딱 잘랐는데 그냥 이렇게 그려가지고 이게 앞판이죠 지금 앞판이 그쪽으로 지금 이거 잘라내버릴까요? 쭉 잘라가고 나가면서 쭉 하고
여기는 가위로 해도 되지만 그 위에는 반려만 면도 칼을 할 수 없어. 이쪽 어깨하고 저쪽 어깨하고 안 맞춰지면 되겠죠. 내가 봤을 때 똑같은 것 같은데요. 4인치만. 이게 면도 칼로 한 거하고 다른 거하고 틀리잖아. 틀릴 때 악사 있잖아. 나중에 여기 할 때는 공주들 할 건데 여기 그 나머지는 미신을 다 박아. 이렇게 쭉 면도 나가면서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지금 양은 싹 다 잘라냈는데요. 아무리 사이즈를 재봐야 돼. 소매 재배를 해야 돼. 아무튼 똑같고. 12 나오면 돼. 12. 12, 안 그래도 12에. 그러면요. 지금 샤링을 좀 잡아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공주기로 여기서 이렇게 여기까지만 다 해도 되고요. 안 그러면 나머지는 미싱으로 다 할 겁니다. 그냥 해도 돼요. 공주기로 하면 훨씬 때깔이 납니다. 그래서 공주기로 가서 하겠습니다. 삼박자가 맞아야 됩니다. 넣는 거, 넣으면서 보면서 땡기는 거, 그것까지 싹 봐야 한 번. 보통 사람들 좀 힘들겠죠?
치프링을 칠 때는 좀 눈이 잘 골라져요. 잘 골라져서 막 넘어가요. 혹시 시중이 많거나 그러면은 힘이 떠버려요. 아니죠? 잘 모르겠어요. 소모기장이 소모기장이 24 짧으니까 훨씬 나은 거예요. 짧으니까 길게 움직이면 훨씬 나을 것 같아요. 흥미로운 공을 흔들고, 얻으면은, 일단 밑에집을 흔들고, 뜰 때는 뭐 아까 박아놨잖아요. 그때 이렇게 바늘을 집어넣어서 이 검정 팩트 있죠. 여기다가 끼우면 돼요. 안 그러면은 가죽에도 하려면 흔들어서 못 합니다.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게 올라가면 내려야 이거랑 똑같죠? 이거에도 잘 나왔다고 하죠.